안녕하세요. 텐서보드와 완디비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기, 데이터 시각화하기의 세 번째 장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맡은 이헌우이고요. 이번 3장에서는 완디비를 어떻게 환경 설정하고 설치를 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초적으로, 그리고 텐서보드와 어떻게 동기화하는지 간단한 옵션을 통해서 주는 방법, 그리고 완디비의 특징과 텐서보드와의 차이점을 중점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 2장과 동일하게 선행 지식으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간략한 지식이 있으면 좋겠고요. 파이토치 공식 튜토리얼과 완디비 공식 튜토리얼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리 해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완디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완디비는 Weights and Biases의 줄임말로 모델 트레이닝, 파인튜닝 등의 모델 활용을 위한 AI 개발자 플랫폼입니다. 완디비의 특징으로는 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 AI 개발자를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 그래서 머신러닝 실험을 추적한다는 것에 용이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있을 실습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델을 중앙에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워크로드 확장과 자동화 기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관리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을 추적하고 시각화하고 결과를 공유할 때 굉장히 기능적으로 유연하고 용이한 툴입니다. 그래서 텐서보드와의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실습에서 할 것은 주로 기본 환경을 설치하고 구성하는 것, 그리고 완디비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차이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텐서보드는 기본적으로 로컬 환경입니다. 로컬 환경이고 완디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무조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고요. 완디비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구성을 할 때 용이합니다. 반면에 텐서보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프로젝트일지라도 파일들이 기본적으로 각각 세션마다 다른 폴더에 저장되기 때문에 불러오는데 조금은 불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로컬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공유하거나 업로드 하면은 구현 작업이 필요하다. 기록된 파일을 그때그때 내보내야 된다. 만약에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면, 아니면 컴퓨터의 로컬 환경에서 포트를 열어주고 외부에서도 접속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컴퓨터를 좀 공개하기가 어려운, 프라이버시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반면에 완디비 같은 경우에는 협업할 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협업을 할 때 누가 어떤 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든지 같은 것을 링크 하나만, 인터넷 연결만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든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내 프로젝트가 로컬 환경에서 일어나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내 프로젝트가 어떻게 모니터링 되고 있고 어떻게 학습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와 학습 결과도 저장하고 동기화된다는 점, 클라우드에다가.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이라면 별도로 에포크 지정을 안 해줘도 텐서보드와는 다르게 잘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완디비 같은 경우에 텐서보드와 달리 조금 협업할 때나 자신의 머신러닝 학습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하는 데 조금 용이하다라는 점이 특기할 만한 점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완디비 튜토리얼 마크다운 문서, 제가 만들어놨던 문서를 토대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디비 튜토리얼 파일을 만들어놨고요. 베이스라는 환경에서 실행을 하게 될 텐데, 곤다 액티베이트, 저 같은 경우는 파이토치라는 환경에서 실행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먼저 이 홈페이지 가가지고 구글이나 GitHub ID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Weight and Bias의 주인마인데요, 완디비는. 그래서 사인업을 눌러주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로그인 이미 되어 있는데 넣어서 한 다음에 이렇게 구글 계정, 새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제 이름, 그리고 회사, 저 같은 선택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나온 창에서 Organization 이름을 선택하게 될 텐데,
그 이름이 웹사이트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웹사이트에서 내 프로젝트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링크가 Organization 이름을 토대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미 가입해 놓은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놨고요. 네. 여기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완디비를 통해서 등록해 놨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같은 이름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관리가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을 했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가상화폐에 들어가가지고 PIP 인스톨 완디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완디비 로그인 이걸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더할 필요는 없는데요. 결과화면이 아마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뜰 텐데 이 해당 URL에 들어가게 되면은 API 키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API 키를 웹사이트에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고 엔터를 쳐주면 완디비 이 가상 환경 파이토치와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와 로그인 그리고 연동까지 할 수가 있고요. 텐서보다 마찬가지로 간단하죠. 그리고 바로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Jupyter를 실행을 해주고요. 빈셀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완디비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임포트를 해야겠죠. 여기에서 완디비.init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 이름은요, 프로젝트는 my awesome super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다음 이 싱크 텐서보드 옵션을 true로 해줄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만약 여기 이 프로젝트 파일 안에 텐서보드라는 이 라이터 변수가 있다면은 그것과 동기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완디비가 텐서보드도 포함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강력하죠. 그리고 환경 설정으로는 이렇게 네. 러닝메이트 는 0.02 아키텍처 는 임의로 CNN으로 설정을 하고요. 실제로는 본 데이터셋과 실제로는 CNN이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에포크를 돌릴 건지는 1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버와 연결하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 끝났고요. 그러면 실제로 돌릴 그 학습 코드가 필요하겠죠. 옵셋 같은 경우에는 랜덤 함수 나누기 5를 통해서 임의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accuracy는 실제 머신러닝과는 굉장히 무관하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저희 목적은 완디비가 잘 돌아가는 거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네, 여기 이 코드를 복사하고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완디비가 만약 이 accuracy라는 이 스칼라 변수, loss라는 스칼라 변수를 모니터링하고 싶다, 추적하고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로그를 한 다음에 내가 완디비 웹사이트 화면에서 볼그 변수명을 지정을 하고 실제 제 로컬 코드 안에 있는 이 변수명을 집어넣어 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로그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만약 주피터 노트북과 같은 노트북 환경에서는 완디비 피니쉬를 해줘야 됩니다. 완디비.finish를 해주면은 제가 간단하게 완디비를 불러오고 프로젝트 이름도 설정하고 테서버도 동기화하고 그리고 기타 환경 변수도 설정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완디비 프로젝트 관리 그 이닛했던 그 안에다가 로그를 스칼라 변수를 띄운 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텐서보드에서 라이터.플러시의 역할을 했던 완디비에도 피니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실행이 되면서 자그마한 링크가 뜨게 될 텐데, 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돼 있다면 이렇게 웹사이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텐서보드와 차별되는 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웹사이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볼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텐서보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업로드를 해주는 과정, 텐서보드를 업로드를 해주고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완디비는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제가 기록해놨던 어큐러시랑 로스 변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로 가게 되면은 제가 아까 설정해놨던 어큐러시랑 로스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는 아까 마이 어썸 슈퍼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안에,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기능을 제공하는데, 네트워크 트래픽이라든지 디스크 유틸라이제이션이라든지 CPU나 메모리 어웨이러블한지 또 많이 알려줄 수가 있고요. 이게 되게 기타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네, 이번 실습에서는 스칼라 값만 제대로 관찰하는 것만 연습을 해봤고요. 이렇게 카인드몽키라는 이름도 여기서 이걸로 돌리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링크에 가게 되면은 아까 봤던 것들은 여기 만약에 다른 것들이 다 수정이 되고 하나하나 실행할 때마다 여기에 카인드몽키라든지 크레이지 어썸 패럿이라든지 이런 랜덤한 닉네임들이 주어진 세션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링크를 통해서 그 해당 세션에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든지 해당 부분만 관찰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도 특정 관찰에서 볼 수가 있다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디비와 텐서보드의 장단점이 이제 보이는데요. 완디비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료 서비스라는 건데 굳이 따지자면 사실 21세기에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가 단점이 될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유료 서비스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개인 사용자에게 한정된 단점일 뿐이지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지만 않는다면 단점이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정말 강력한 협업 기능이 있습니다. 네, 텐서보드 같은 경우에는 로컬 환경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과 제 모니터링 결과를 볼 수가 있다,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업로드를 하고 공유를 하고 그리고 로컬에서 그 해당 텐서보드 파일을 로컬에서 옮기는 작업이 분명 필요합니다. 근데 완디비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이름만 정해놓으면은 그리고 조직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프로젝트 이름만 잘 정해져 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모니터링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스킵됩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화된 대시보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텐서보드와도 방금 동기화를 할수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옵션으로? 이 옵션으로. 네. 이 코드에서는 텐서보드 라이터 변수를 안 썼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타난 것뿐이지 실제로 텐서보드와 완디비를 같이 쓰게 되면은 완디비 화면에서도 텐서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재현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장점 중 하나지만, 공식 문서 피셜로 따지면 모든 모델을 쉽게 볼 수가 있다. 어떻게? 시도한 이 모델, 수정이 일어났던 것들, 이 랜덤한 이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협업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DB의 기초 사용법과 텐서보다의 차이점, 그리고 환경 설정과 설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2장, 3장에서 배웠던 텐서보드와 1DB 기초 사용법을 토대로 정말 간단한 레즈넷 안에 어떻게 하면 1DB와 텐서보드로 변수를 추가하고 어떻게 하면 모니터링 하는지 실제로 응용하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